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기압과 날씨 변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고기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기압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크게 정체성 고기압 그리고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모두 공통점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날씨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더라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전반적인 날씨, 바로 이제 덥고 추운지 그리고 습하고 건조한지의 그 전반적인 날씨를 결정짓는 것으로서 겨울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은 우리나라의 이 북서쪽에 있는 그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는 큰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남동쪽에 있는 큰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하는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 그 다음에 초여름과 초가을은 우리나라의 북동쪽에 있는 바로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하는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여기 남서쪽에 있는 양쯔강 기단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이동성 고기압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사이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날씨가 흐린 경우들이 가끔씩 나오더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날씨 경향성을 알려준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저기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자,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저기압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자, 저기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대저기압이라는 거 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요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각 만들어지는 지역이었죠. 온대저기압은 우리나라 근처, 바로 이제 온대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었고, 열대저기압은 우리보다 남쪽에 있는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라고 해서 얘가 발달되면 이제 태풍이 된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열대저기압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 태풍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요 열대저기압에 대해서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알아볼 거는 뭐냐? 바로 요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나라 근처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저기압인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 자, 오늘부터 살펴볼 거 여러분들 교과서는 80쪽, 그 다음에 교재는 5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온대저기압이 어떤 저기압인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온대지방, 바로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인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온대지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의 온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으로서, 자, 이 저기압이 근데 한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온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이 온대저기압은 반드시 이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바로 전선이라고 하는 거를 동반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전선이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전선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들이 이제 기억이 거의 잘 안 나실 거예요. 개념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이 전선이라는 거 하는 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선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온대저기압이라는 개념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배울 내용 바로 사실은 온대저기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 전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전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전선 한번 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전선은 영어로 프론트라고도 씁니다. 자, 프론트가 뭔지는 뭐 영어 조금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앞이라는 얘기죠. 앞. 그러니까 뭐의 앞이냐라고 하면은 이 전선은 바로 공기 덩어리의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공기 덩어리의 앞이라는 뜻인데,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마치 이 공기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 공기 덩어리의 앞면이 바로 이제 전선이 될 텐데, 그럼 뭐예요? 이 공기 덩어리가 다른 공기 덩어리랑 뭔가 구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전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전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미 여기에서 드러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일단 이거를 체크해 두시고 오늘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 전선이 뭔지부터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전선은요,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지표면이 만났을 때요 생기는 선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정의상으로 이래요. 자, 그럼 뭐냐? 전선면하고 지표면이니까 일단은 지표면은 당연히 이제 땅일 것이고, 문제는 얘가 이제 뭔지가 중요하겠죠? 전선면이 무엇이냐? 전선면이 뭐냐? 간단하죠? 자, 전선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어? 방금 말씀드린 그거가 뭐냐? 바로 공기 덩어리의 앞이요. 자, 바로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가 있으면은 한 공기 덩어리에 우리가 앞면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앞면이 바로 전선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선면인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써 드리면 이 전선면이 바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 생기는 경계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의 경계면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체크를 해두셔야 될게 뭐냐, 요거죠. 요거 성질이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게, 공기 덩어리의 성질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기압에서 다뤘던 바로 그 성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기, 고기압에서 우리가 기단 얘기할 때 성질 얘기했었죠? 온도와 습도로, 그쵸? 온난건조하니, 뭐, 한랭다습하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성질입니다. 즉, 온도와 습도가 다른 공기덩어리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는요, 여기선 보통 온도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도보다는 일반적으로 온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다른 두 공기 덩어리의 경계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간단히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상에 이렇게 이제 지표면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지표면 여기는 이제 상공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이쪽에 따뜻한 공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차가운 공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엔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둘이 서로 만나고 있다고 해볼게요. 만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형태로 만나는지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선 그냥 대충 만난다고 해보고, 자, 어떻게든 이제 만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낮고요,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높으니까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이제 밑에 쪽에 이제 가라앉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계가 뭐 이런 식으로 3D로, 제가 이거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3D로 그려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경계가,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서 경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럼 어때요? 예를 들어서 차가운 공기 덩어리 기준으로 하면 차가운 공기 덩어리의 앞면이 지금 여기가 앞면이 되는 거죠. 요 면이. 그쵸? 따뜻한 공기 기준으로 해도 따뜻한 공기의 앞면이 역시 요 면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면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선면이 되는 거예요. 전선면. 네. 그래서 요 면이 이제 전선면이 되고요. 자, 근데 이 전선면이 영원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전선면이 여기 있는 지표면하고 분명히 만나는 곳이 생기고 있죠.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곳, 선으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지게 될 텐데, 이 선이 바로 전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개념이 여러분들 전선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선이 되는데요, 이 전선의 유형이 우리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네 가지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이 그냥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 이미 알고 계시면 가장 좋고요.
몰라도 지금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종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온난전선입니다. 자, 온난전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세요. 온난이니까 이미 어떤 성질인지 딱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따뜻한 공기입니다. 따뜻한 공기. 자,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의 앞이라는 뜻이에요. 따뜻한 공기 앞. 그래서 따뜻한 공기의 앞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성질이 다른 공기인데, 일반적으로 앞면이라고 했을 때 그 앞면이 얘인 거예요, 얘.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자, 여기에, 자, 이 지역에 원래 평화로이 별일 없이 차가운 공기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차갑다, 따뜻하다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네, 상대적인 거. 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저기압, 고기압도 상대적인 거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들어오면은 지금 원래 이 지역엔 차가운 공기가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에 지금 따뜻한 공기의 앞면이 생기게 되죠. 요 앞면이 바로 이제 전선면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지표면이라고 하면 이 지표면하고 딱 만나면서 여기에 지금 선이 만들어지겠죠. 요 선이 바로 온난 전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원래 있던 지역으로 이렇게 쫙 밀고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전선, 이거를 우리가 온난전선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앞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온난전선은 이제 그렇게 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이따가를 위해서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2차원과 3차원을 섞어서 그릴 건데, 자,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여기가 상공인데, 상공은 제가 3D로 그리려니까 아까처럼 좀 실력이 좀 안 돼가지고 2D로 그리겠습니다. 여기 상공을. 자, 상공에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원래 차가운 공기가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자, 차가운 공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따뜻한 공기가 이 지역에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이쪽으로 이제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저리 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밀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밀어내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사이에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는 밀도가 낮아서 일반적으로 얘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죠?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떠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밀어낼 때 엄청나게 세게 밀지는 못하고 약간 타고 올라가듯이 밀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약간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타고 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타고 올라가게 되면서 요 흰색으로 요렇게 전선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전선면. 자, 요렇게 전선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보세요. 요렇게 전선면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지금 지표면하고 만나게 됐죠. 요 지점에서 전선이 생기게 됩니다. 요점에서. 자, 여기서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선을 지표면에다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요 만나는 선을 전선으로 이렇게 표시할 때 빨간색으로 그려줍니다. 빨간색. 그러고선 지금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이쪽으로 밀고 있죠. 이렇게 밀고 있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민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밀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원형은. 네. 빨간색의 반원형으로 해서 밀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면은 우리가 뭐가 장점이 있냐면 앞뒤 구분이 되거든요. 앞뒤. 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아, 이 빨간색이 튀어나와 있는 이쪽이 앞이고 반대쪽이 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쪽으로 밀고 있구나 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온난 전선이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전선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려질 때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서 공기가 중요한 거는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죠, 여러분. 이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상승기류예요, 상승기류. 자, 여기서 지금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저기 앞에 때 배웠었죠.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무조건 뭐가 생겨야 된다고? 무조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구름. 그래서 이 지역의 상승기류로 인해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아, 이거 구분 쉽게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기류가 막 이렇게 상승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약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구름도 엄청 두꺼운 구름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얇은 구름이 생겨요. 이렇게 이제 얇은 구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얇은 구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층운형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구름이 층졌다고 해서 그래서 층운형 구름 이렇게 두께가 얇은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구름의 두께가 얇다 보니까 비가 내려도 비가 강하지 않고 약하게 비가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의 강도가 좀 약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전선이 바로 온난전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난전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밀어낼 때 생기는 전선이고요. 이 전선 앞쪽에 지금 여기 밀어내는 앞쪽에 얇은 층운형 구름 만들어지고 비가 앞쪽에서 약하게 내리는 강하지 않고 약한 비가 내리는 이런 형태의 전선을 우리가 온난전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따뜻한 공기가 결국에는 얘를 계속 밀어낼 테니까 내가 여기에 만약에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떨까요? 온난전선이 쭉 지나가면은 결국 내가 차가운 공기가 있던 지역에 서 있다가 지나가면서 따뜻한 공기가 있던 지역으로 바뀌게 되니까 점차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있던 지역의 기온이 결국에는 상승하게 되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온난전선이다.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전선을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전선은 이제 거꾸로 해볼 거예요. 자, 온난전선 했으니까 이제 무슨 전선이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랭전선이겠죠? 한랭전선 같이 살펴봅시다. 자, 한랭전선은 온난전선하고 당연히 반대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네요. 뭐가 있던 지역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있던 지역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있던 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전선일 건데요. 자, 그럼 한번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역시 지표면 여기는 상공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원래 따뜻한 공기가 평화로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 지역에 이제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두 공기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차가운 공기의 앞면이 생기겠죠? 그 앞면이 바로 이제 전선면이 되는 거고 그 전선면하고 지표면이 만나는 데가 이제 한랭전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니까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지금 밀고 들어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번에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얘가 따뜻한 공기보다 밑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온난전선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듯한 형태로 전선면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랭전선은 어떠냐? 얘가 파고드는 형태로 전선면이 그려져서 전선면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때요? 차가운 공기가 이 따뜻한 공기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게 되니까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차가운 애가 파고드니까 갑자기 휙 하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휙휙 하고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공기의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전선이 바로 한랭전선의 이
전선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역시 또 전선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지금 지표면하고 만나니까 여기가 또 이제 전선이 되겠죠. 요 전선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전선은 여기서 또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그려집니다. 파란색. 역시 또 어때요? 차가운 공기가 이쪽으로 가니까 역시 또 아까랑 똑같이 앞뒤를 구분해서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삼각형으로 그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주게 되면 역시 또 이걸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삼각형이 이쪽으로 향하니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고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정보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한랭전선의 기호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 역시 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역시 또 상승기류 발생하죠. 그러면 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또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아까 온난전선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선 천천히 올라가니까 구름도 이렇게 높이가 낮은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두께가 얕은, 얇은. 근데 여긴 어때요? 갑자기 팍 하고 올라갑니다. 그럼 두께도 팍 하고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구름의 두께가 막 이렇게 해서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두꺼운 구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저군형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쌓을 적자라 그래서 구름이 마치 쌓여서 층층이 쌓여서 두껍다. 그래서 두꺼운 구름이고요. 이렇게 아주 두꺼운 구름 중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정남들이라고 부르는 구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구름의 두께가 아주 두꺼우니까 비의 강도도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강도도 아주 강한 강도의 비가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소나기라든가 또는 뭐 호우 이런 비들이 내릴 수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저군형 구름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강한 비가 내리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파고 들어오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가 휙 하고 올라가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 만들어지고 강한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전선보다는 약간 뒤쪽에 향하고 있죠? 전선 뒤쪽에. 그래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비가 내린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내리는 면적을 잠깐 좀 비교해보면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앞쪽에서 좀 넓게 비가 내리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죠? 다만 한랭전선 쪽은 전선 뒤쪽에 좀 좁게 비가 내린다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뒤에 좁게, 여기는 앞쪽에 넓게 이렇게 비가 내린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전선이니까 여기 한 대 정리해 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교과서와 교재에 있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요 상승을 우리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강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강제 상승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전선의 종류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전선의 종류, 우리가 바로 이제 폐색 전선이 되겠는데요. 폐색 전선. 자, 폐색 전선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잘 보시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밀고 있고요. 또 요 뒤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를 이쪽으로 같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도 얘를 밀고 얘는 얘를 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서로 미는 속도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얘가 얘보다 이동속도가 빨라요. 왜 그럴까요? 네, 자, 그 이유가 바로 밀도 때문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낮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로 뜨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 밀도가 낮은 공기가 밀도가 높은 공기를 밀고 있어요. 온난전선에선. 근데 여긴 어때요? 밀도가 높은 애가 낮은 애를 밀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힘이 약한 애가 센 애를 미는 것보다 센 애가 약한 애 미는 게 더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밀기 쉬운 거예요. 밀기 쉬우니까 이쪽이 더 잘 밀리겠죠. 그래서 한랭전선 쪽이 더 속도가 빠릅니다. 이쪽이. 그리고 온난전선 쪽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 폐색전선이라고 하는 애는 일반적으로 이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이 같이 만들어졌을 때 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다 보니까 얘가 얘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게 되거든요. 그럴 때 만들어지는 전선이 바로 폐색전선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죠. 왜 같이 만들어지나요? 그거는 다음 강의인 온대저기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온대저기압에서 얘네들이 같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어쨌든 따라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폐색전선 볼 건데, 자, 여기서 폐색이 뭐냐? 요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폐색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뭐 색깔이 없어지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폐색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닫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닫힌다. 즉 이게 같은 말로 닫힌 전선이라는 거예요. 닫힌 전선. 자, 그러면 이게 닫힌 전선이라는 게 뭐냐? 즉 막혀서 닫혔다는 거예요. 막혀서 닫혔다. 누가? 얘가요. 따뜻한 공기가. 네. 따뜻한 공기가 막혀서 닫혔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를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러니까 즉 얘가 얘를 따라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자, 역시 지표면 여기는 상공이고요. 자, 여기서 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딱 따로잡은 지점이 여기라고 해보죠. 그러면 보세요. 자, 원래 차가운 공기가 여기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여기서 밀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경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선 여기 있던 차가운 공기가 또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밀고 있는데 경계도 똑같은 지점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폐색전선에선.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공기가 지금 여기 지상에 있을 수가 없고 전부 공중에만 있게 되죠. 상공에만. 그럼 어때요? 양쪽에서 양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닫혀버리게 되죠. 갈 데가 없어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폐색전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막혀버리면 폐색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어지니까 만들어진 건데, 자, 여기서 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얘네들이 합쳐져서 결국에 이제 뭐 어떻게 되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뭐 온난형 폐색, 한랭형 폐색 뭐 이렇게 나오는 데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인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생김새, 즉 모양이 바뀝니다. 어쨌든 방향은 똑같고요, 요 방향. 자,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때 온난전선의 요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그쵸? 그리고 한랭전선의 세모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런 기호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폐색전선이고요. 얘도 똑같이 앞뒤 구분됩니다. 앞뒤, 그죠? 그리고 방향도 똑같이 이쪽으로 향하는 거.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폐색전선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상청 공식 일기도에서는 요거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따뜻한 공기가 막히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다. 요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선 그러면 어때요? 비가 어떻게 내릴까? 한번 볼까요? 자, 어쨌든 따뜻한 공기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상승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이 요거랑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비가 또 이렇게 내리겠죠? 그럼 어때요? 전선 앞에도 비가 내리고 전선 뒤에도 비가 내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폐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중심으로 앞뒤에 다 비가 내리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구름의 종류가 다르니까 내리는 비의 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앞뒤에 모두 비가 내리고 영역도 꽤나 넓은 형태로 나타나는 전선, 이게 바로 폐색전선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폐색전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전선 볼 거예요. 마지막 전선은 바로 정체전선입니다. 자, 정체전선은 바로 이제 서로 정체되어 있다, 즉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선인데요. 이 정체전선도 꽤나 중요한 전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 정체전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1년 중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나오는 전선인데, 이 정체전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발생하느냐? 바로 장마전선이 바로 이 정체전선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네, 갑자기 종이 쳐가지고요. 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마전선이 이 대표적인 정체전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선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정체전선은 다른 전선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정체전선은 어떤 경우냐? 이 앞에서 봤더니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하고를 좀 비교해보시면 되는데,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을 때 따뜻한 공기가 밀고 들어왔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얘가 얘보다 힘이 강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를 차가운 공기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힘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온난전선, 한랭전선은 두 공기의 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이 정체전선은 뭐냐? 두 공기, 즉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힘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 나타나는 전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정체전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쪽이 서로 이렇게 밀어내지를 못하고 둘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전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정체전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이 비슷한 두 공기가 있고요. 얘네들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면서 한 곳에 정체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전선, 이런 전선을 우리가 정체전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선이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왜 이런 전선이 만들어지는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정체전선 일반적으로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자, 볼게요. 자, 우리나라 근처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고기압이라고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기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하는 정체성 고기압이 있었고, 여기는 오호츠크해 기단, 그 다음에 여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죠.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정체전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얘네 둘이에요. 얘네들 바로 오호츠크해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 바로 요 두 개의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자,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다 보니까 얘는 고온다습한 고기압이었죠, 그쵸? 고온다습한. 그래서 얘는 따뜻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고기압, 오호츠크해 기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랭다습했어요. 그러니까 한랭, 즉 차가운 공기였죠. 자, 근데 얘네들이 6월달, 즉 6월 중순에서 하순쯤이 되면 어떻게 되냐? 둘 다 정체성 고기압인데 둘 다 세력이 강해져서 우리나라 근처로 이제 세력을 쭉쭉 뻗어서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처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둘이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둘이 만나면서 여기서 전선을 이루게 되는데, 한쪽이 힘이 월등히 강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 근처에서 서로 밀어내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정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정체전선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장마전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밀어내려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정체전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같이 한번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남쪽, 북쪽이니까.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고온의 공기가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저온의 공기가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황으로 한번 갖고 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아까랑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사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자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쪽이 남쪽, 이쪽이 이제 북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떠냐? 여기 남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따뜻한 공기가 위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북쪽이니까 이쪽에 이제 차가운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겠죠? 자, 얘가 만약에 장마전선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방금 봤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 고기압 중에서.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바로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체크를 해두세요. 자, 어쨌든 얘네 둘이 이제 우리나라 쪽, 우리나라 근처로 둘 다 세력을 슬슬 확장을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둘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둘 다 옵니다. 자, 이렇게 오면서 둘이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한쪽이 월등히 힘이 세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둘 다 이제 서로 밀어내려고만 합니다. 자,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면은 얘는 차가운 공기는 지금 남쪽으로 밀어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어때요? 북쪽으로 밀어내고 싶어 해요. 이렇게 서로 밀어내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대치 상황을 이루게 될 것인데, 자, 이렇게 이제 대치 상황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죠. 자, 근데 보세요. 어쨌든 간에 둘이 어떻게 대치 상황을 이루든 어쨌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은 있고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하는 성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 부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힘이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둘이 공기가 이렇게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틀린 얘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따뜻한 공기가 위로 타고 올라가는 형태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한랭전선처럼 이렇게 급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단 좀 완만해요. 그렇다고 온난전선만큼 완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중간 정도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전선면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딱 지표면하고 만나니까 여기서 이제 전선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 전선의 기호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그럼? 요것도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하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한랭전선 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이쪽으로 요렇게 밀어내려고 하니까 밀어내는 방향으로 해서 파란색 화살표를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그려줬었죠. 또 온난전선도 빨간색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여기 사 그려놨으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니까 밀어내려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파란색을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색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공기도 또 북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밀어내려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온난전선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이 마치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생기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여러분들 저기 정체전선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죠? 뭐냐? 차가운 공기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따뜻한 공기는 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 기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선 좀 점선의 앞뒷면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따뜻한 공기의 앞뒤는 알 수 있고 차가운 공기의 앞뒤도 알 수 있는데 전선의 앞뒤를 따지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이 경우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구름하고 비는 어떨까요? 구름 보니까 어때요? 구름 지금 여기서 역시 또 상승기로 발생하니까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구름은 일반적으로 두께가 꽤나 있는 구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적운형에 가까운 구름이 여러분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겠어요? 비의 강도도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데, 자 지금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적운형이 만들어지고 비도 비교적 강한 비가 길게 내려요. 이 경우에는 왜? 여기서는 계속 공기가 계속 공급이 되거든요. 따뜻한 공기가.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사실상 거의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선 비가 아주 길고요. 비도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마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비가 길게 오잖아요. 강도도 꽤나 세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다만 비가 오는 지역을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비가 내리니까 지금 전선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에서 비가 내리는 거 보이시죠? 전선의 기준에서도 북쪽, 그렇죠? 북쪽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따뜻한 공기가 밀고 가는 쪽이죠. 밀고 가려고 하는 쪽, 그렇죠? 즉 차가운 공기가 있는 영역에서 비가 많이 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전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정체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전선이 사실은 가장 강도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비도 지속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선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히는 전선이 바로 요 정체전선이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북태평양 기단하고 오호츠크 기단 이 두 개의 정체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장마철에 생기는 이 장마전선이 가장 세다는 거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체전선이 여기 얘네 둘 오호츠크해 기단 북태평양 기단 둘이 같이 영향을 미칠 때 요렇게 해서 북태평양 기단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고 한랭전선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길게 전선이 생기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정리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길게 전선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북쪽 지역에 이렇게 아주 넓게 생겨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이런 전선이 바로 정체전선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선 네 가지 종류 다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인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온대저기압에선 이 전선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는 특히나 잘 좀 복습을 해두시기 바라고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온대저기압과 우리나라 날씨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이나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